안녕하세요. 자연이은경입니다. 엉아들,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날씨는 점점 썰렁해지고 있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저 돼지등뼈 해 먹으려고 돼지등뼈 큰 걸로 두 팩 사갖고 왔거든요. 저 오늘 그거 할 건데 저희 밭에 들나물 중에 정말 지금 절대 먹어야 하는 들나물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오늘 썰어서 넣고 푹 삶아서 제가 돼지등뼈 맛있게 먹을래요. 자, 소쿠리를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아야 되니까. 자, 정말 제가 애지중지는 아니어도 이거 안 뽑아버리고 키우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훌륭한 한 끼가 될 수 있거든요. 밑에 싹 다 자를 거예요. 왜냐면 이거 둬서 날씨 추워지면 다 얼어 죽거든요. 방가지똥은 월동을 안 해요. 얘는 그냥 죽어요. 야, 이것 좀 보세요. 이거 하우스 안에인데 이렇게 보온덮개 위에 가서 이렇게 놨거든요. 오늘 이거 제가 다 뜯어야죠. 추워지면 진짜 못 먹어요. 얼어 죽으니까. 신기하다 진짜. 들나물 이 잡초의 생명력이 엄청나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 참. 이런 거 몰랐을 때는 다 뽑아버렸죠. 이게 어디 나물인가요? 잡초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방가지똥이 좋은 나물이라는 걸 알잖아요. 효능도 어마어마한데, 와, 항암 효과를 하는데 뭐 암세포만 골라 죽인다는 분도 있어요. 먹어야죠. 좋은데. 세상에. 뿌리까지 나오면 뿌리도 넣죠 뭐. 오, 생각보다 많은데.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이게 쇠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똥 끊어지거든요. 야, 이거 굉장히 연해요. 진짜 아삭아삭 아삭아삭. 와, 방가지똥 식감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하우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좋아요, 식감이. 아, 웬일이야. 농기구들 놓는 데도 있었어. 아이고, 무 심어놓은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방가지똥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동생이 와서 뜯어 먹었는데 아직도 많아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잘라 먹은 데인데 이 곁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와, 이거 보이세요? 굉장히 크죠? 저기도 굉장히 크죠? 방가지 똥이 따끔따끔 하니까 장갑을 끼셔야 돼요. 아이고. 이것 보세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그치만 나물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죠. 이거 갓만 되면 그냥 바로 연화해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세상에. 요 방가지똥, 요 줄기 있잖아요? 굉장히 연해요. 굉장히. 진짜. 와, 득템. 저 농작물 심었어도 이런 거 그 사이에서 나오면 저 안 뽑아버리거든요. 이거. 진짜 귀한 식재료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와, 이거 봐. 세상에. 이것도 한번 쇠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한번. 아우, 연해요. 연해. 가져갈래요. 와, 이만큼이에요. 이거면 충분하겠죠?
이게 다듬을 때 먹기 좋게 잘라야겠어요. 와, 이것 보세요. 이거 센 것 같죠?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줄기까지. 이야, 진짜 연하다.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좋아. 아, 이거 보세요. 요 방가지똥은 겉절이로 드셔도 좋고요. 김치에서 숙성시켜서 드셔도 좋고요. 뭐 된장국 데쳐서 나물무침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저 이걸로 김밥도 쌌었어요. 엄청 쓰진 않거든요, 나물이. 와, 이것 좀 보세요. 엉아들 들판 나가서 찾아보세요. 이거 방가지똥 음식에 활용하면 진짜 좋아요. 양념은 별거 없어요. 양념해서 끓일 건데 얼려놓은 생강이 요만큼 있어요. 생강 넣고요. 고추장 넣을 거예요. 고추장. 고추장. 자, 오늘 요리에는 특별한 장을 넣을 건데요. 이거 고향에서 사다 놓은 21년 된 된장이에요. 이거 한번 넣어보려고요. 약된장. 야, 이렇게 시커멓죠? 얼마나 몸에 좋은 건지 아세요? 21년 먹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같이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엉아들 저 다시다 쓴다고 뭐라 하시는데 저 이런 찌개에는 다시다 좀 들어갈 맛있거든요. 다시다 좀만 넣을 거예요. 그럼 양념은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1시간을 푹 끓여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재료 마늘, 대파, 그리고 방가지똥 씻어놓은 거 싹 넣으면 끝이에요. 남들은 춥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도 선풍기 켜고 잤어요. 이 갱년기는 언제나 끝나나요? 저 이거 돼지등뼈찌개 1시간 끓여야 돼서 그 사이 찍어놨던 영상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연이 은경입니다. 엉아들, 저 지금 지친 게 뜯어서가 된장국 해 먹으려고 나물 뜯으러 왔는데 어머, 똥 뿌렸어요. 아,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 휴대폰으로 편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 뜰 때 요 편집하면 시간 진짜 잘 가요. 이야, 잘 끓네요. 방가지똥이 이만큼이거든요. 이거 다 넣으려고요. 어야, 약간 뭐 떨어졌다. 야, 이거 숨 죽으면 푹 들어가겠죠? 우거지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아예 다 넣을게요. 마늘이요. 마늘 들어가고요. 대파도 다 썰어놨어요. 대파도 넣을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너무 심했다. 오늘 양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다가 고춧가루. 고춧가루만 넣으면 끝이죠. 자, 엉아들 오늘 돼지등뼈 양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불 쓰는 거고 그 가스비가 나가잖아요. 근데 양 조금 하나 많이 하나 똑같이 불을 켜는데 이왕이면 많이 해서 나눠 먹으려고. 그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계란후라이 하나 먹으려고 후라이팬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아유, 후라이팬을 이렇게 버리려면은 적어도 3개 이상 4개 5개는 해야죠. 캐롤라이 하나 하자고 가스 쓰고 기름 쓰고 설거지 거리 만들기가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음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와, 금방 숨이 죽었어요. 많이 넣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끓으면. 우와,
대박이에요, 대박. 와, 끝내줘. 세상에. 제가 방가지똥을 많이 집어넣는데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방가지똥이에요, 방가지똥. 이게 또 너무 끓으면 방가지똥이 너무 퉁 익어서 이렇게 적당히 익었을 때 먹으려고요. 자, 방가지똥 보세요, 방가지똥. 와, 끝내주네요. 와, 진짜 맛있겠어요. 세상에. 이 영상 나가면 또 난리 나겠네. 무슨 돼지 등뼈를 그렇게 많이 했냐고 보신 분들이 또 그럴 것 같은데. 아, 장갑을 껴야지. 우후. 와, 대박이다. 이 방가지똥이 약간 쌉쌀한 맛이 있어요. 뜯었을 때 하얀 진이 나오잖아요. 쓴 거 모르겠어요. 와. 와, 오늘 이 돼지등뼈찌개가 더 깊은 맛이 나는데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된장이 들어가서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깊으네요, 맛이. 저 된장 넣고는 잘 안 하고 고추장에다 하거든요, 대부분. 아, 된장도 맛있네. 와, 너무 맛있다. 와, 오늘 진짜 너무 맛있다. 웬일이야. 아우, 고기도 너무 잘 물렀어요. 와, 그냥 쏙 빠져. 와. 와, 뼈가 이렇게 쏙 빠지네요. 아, 너무 좋아. 맛있어. 어떡해. 행복해. 제가 전에 돼지등뼈찌개 할 때 엉겅퀴 넣고 했었잖아요. 엉겅퀴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가지똥도 끝내주네요. 쓴맛은 안 느껴져요. 와, 아삭아삭해요. 야, 배만 안 부르면 진짜 하루 종일도 먹겠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또 주변에 맛보여줘야죠. 이 한 솥단지를 다 뭐 하겠어요. 다 나눠 먹어야죠. 그래서 많이 한 거니까. 이거 보세요. 와. 방가지똥 이렇게 올려서. 와, 이거 씹는 식감이 느껴지세요? 와, 끝내준다. 와, 대박. 너무 연하고 맛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방가지똥. 이야. 와. 와, 진짜, 방가지똥, 밭에 난 거, 안 뽑아버리길 너무 잘했어요. 이야, 이렇게 훌륭한 식재료예요, 진짜. 어우. 어떤 채소를 넣어도, 방가지똥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저는 혹시 좀 쓴맛이 날까 걱정했는데 전혀 했어요. 전혀. 반가지 똥이 더 익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뭉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불을 꺼야 될 것 같아요. 가지 똥도 더. 엉아들 오늘 저 말리지 마세요. 저 많이 먹을 거예요. 대신 밥은 안 먹으려고요.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잘 불렀어. 와 오늘 진짜 유난히 맛있는데 안 넣던 된장을 넣어서 그런가? 어우 그래서 TV에 보면 된장을 넣고 하나 봐요. 저는 고추장만 넣고 해버릇해가지고 된장을 안 넣었었는데 오늘 넣어봤거든요. 거기다 또 지난번 고향에서 사온 21년 된 된장을 넣은 거거든요. 와 이 돼지등뼈 깊은 맛이 나네요. 자 이거 보세요. 단가지 좀 큰 것도 다 넣었잖아요. 줄기 부분이거든요. 아, 살았어. 야, 와, 오늘 정말 역대급이네요, 역대급. 와, 끝내줘요, 끝내줘. 와 진짜 맛있어. 와 야, 진짜 들나물의 활용은 어디가 끝일까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방가지똥 가지고 돼지등뼈는 지금 처음 해보는데 역대급이에요. 너무 맛있어. 진짜 최고 최고. 야, 아 행복하다. 엉아들 저는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 질 때 농작물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농작물 사이사이에 나 있는 그 들나물들 막 뽑아버리지 않아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한쪽에 잘 키워요. 그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솔직히 방가지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작물보다 더 좋은 식재료거든요. 아시죠, 엉아들? 엉아들. 요즘 가을 방가지똥이 또 연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도 엄청 추워지기 직전까지는 방가지똥 구해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추우면 그땐 얼어 죽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